안녕하세요. 전녹수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이 무엇인지와 마인드맵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꺼내고요. 정의 및 특징. 마인드맵은 1960년대 말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즈 스펠리 박사의 인간의 좌우 뇌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에 기초를 하거든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신경 생물학 교수, 인지과학 선구자죠. 1981년에 좌뇌와 우뇌에 대한 분할 뇌 연구로 노벨 생리학상을 탔죠. 그래서 좌뇌는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뇌, 우뇌는 놀이 뇌, 좌뇌는 언어, 논리, 숫자, 순서, 뭐 세부, 직선, 분석, 목록, 추리, 이성적, 개념이고요. 우뇌는 이미지, 리듬, 공간, 음악, 상상력, 색상, 입체, 전체, 패턴, 감정적, 비판단적, 직관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그래서 좌우 뇌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에 기초를 하고 있죠. 그 후에 마인드맵이 체계화된 것은 1970년 영국의 심리학자인 토니 부잔이 개발한 창의적 사고 기법이죠. 방사사고 개념을 최초로 주장했죠. 이분은 세계 기억력 대회 메모리아드 설립을 하셨고, 세계 속독 대회도 설립했죠. 그 다음에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 설립도 했어요. 한 줄씩 차례대로 써 내려가는 전통적 그 노트 필기법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고자 마인드맵을 창안했죠. 그래서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북 14페이지를 보면, 우리 집안의 가계도를 보면 수백 년 전에 우리 선조가 바로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은 결국 저희 집안 이름과 연관이 있는 지명이라고 할수 있지요. 이분이 부산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인드맵의 정의. 자, 마인드맵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 그대로 생각의 지도, 즉 자신이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모든 정보를 마음속에 지도로 그리는 것을 의미하죠. 인간이 순서가 없고, 다차원적인 생각을 핵심어, 이미지를 사용해서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방사형으로 펼쳐서 정리하는 기법을 말하죠. 두뇌의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는 사고력 중심의 두뇌 활용법,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특징. 마인드맵에서는 주의를 집중할 주제는 중심 이미지에서 구체화되죠. 주제에 대한 주요 테마는 중심 이미지에서 나뭇가지처럼 방사형으로 뻗어나가죠. 연상 결합으로 연결된 가지 위에 핵심 이미지나 키워드를 올리고 중요도에 따라 상위 가지와 하위 가지로 구분하여 연결하고 가지는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죠. 마인드맵에서는 색상이나 이미지, 기호를 이용하여 생각을 강조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한 형식은 없고 자신만의 독특한 마인드맵을 그려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 종류. 손 마인드맵. 이게 마인드맵이죠. 마인드맵은 좌우뇌의 균형적 활용, 시각화, 상상, 연상 결합을 통한 창조. 디지털 마인드맵은 손 마인드맵보다 재분류, 재구조화 등 편집이 용이하게 되고요. 다양한 포맷으로 공유가 가능하죠. 자, 마인드 프로세싱은 국산 마인드맵 프로그램인 싱크와이즈 소개와 함께 추후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인드맵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인드맵의 구성 요소와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